세훈아, 하랩인데 왜 안 와? 사고 처리가 늦어지는 게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라뇨? 아니, 보현이 생부 저 접촉사고 났다고 네가 늦어진다고 분명히 아까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 전화 안 했는데요? 야, 세연아, 세연아! 참, 가만. 아, 예. 부르셨어요? 저 아까 나랑 같이 온 여자 기억하시죠? 아가씨요? 아니, 손님 혼자 오셨잖아요. 아, 아까 저 한 저 한 시간 반 전쯤 나랑 저 같이 온 여자 손님 말입니다. 손님 10분 전에 혼자 오셨잖아요. 에? 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면식아, 내가 이건 이상해지나 보다. 아니, 내가 진짜 이상해졌다. 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그리고 갈게요. 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갈 때까지 거기 그대로 계세요. 아버지, 간만에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요. 의논 드릴 일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왜요? 아버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그래. 괜찮지. 여보, 따뜻한 물 한 잔만. 예. 아, 참, 아버님. 아까 저쪽 집에서 퀵이 왔는데요. 그게 법원에서 온 것 같던데. 법원? 예, 여기. 아니, 뭐예요 이게?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강한길 이 자식 어떻게 이딴 짓을? 성년 후견? 그 뭔데? 금치산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은 성년 후견인 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금치산? 어머, 얘, 얘 그거 가진 거 땅이고 돈이고 뭐고 다 뺏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나 드라마에서 봤는데. 저, 나 좀 저 쉬어야 되겠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난 괜찮다. 괜찮다. 할아버지!